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남구청이 5년 전 청사를 옮기면서 청사의 절반을 쇼핑몰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쇼핑몰은 텅텅 비어있고 공사비를 둘러싸고 자산관리공사와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민단체가 농민수당을 모든 시군으로 확대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형평성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회가 대통령 공약대로 한정공대를 설립하라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세월호 기억이 남아있는 진도 팽목항에 추모공간 설치를 놓고 시민단체와 지자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광주 남구청은 봉선동에서 백운광장 근처로 청사를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청사의 절반을 쇼핑몰로 만들었습니다. 주변 상권은 활성화하고 청사를 옮길 때 들어간 리모델링 공사비를 쇼핑몰 임대료 수입으로 충당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쇼핑몰은 텅텅 비어있고 공사비를 둘러싸고는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공들여 유치했다는 쇼핑몰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장으로 꽉 차 있어야 할 쇼핑 공간이 대부분 텅 비었습니다. 지하 상가는 불이 꺼진 채 집기류만 방치돼 있습니다. 매장에도 식당가에도 장사를 접는다는 영업 종료 안내문이 곳곳에 내걸려 있습니다. 힘들죠. 지금 다 빠졌는데 몇 반대 안 남았는데. 이상해서 어떻게 손님도 없습니까? 정말 짜증이나 짜증. 지난 2013년 광주 남구청은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을 사들여 새 청사로 리모델링했습니다. 리모델링에 들어간 공사비만 301억 원. 이 비용은 자산관리공사가 우선 내고 대신 상가를 임대한 뒤 그 수입으로 공사비와 이자 비용 369억 원을 2039년까지 갚는 조건이었습니다. 남구청은 이 계획에 따라 쇼핑몰 운영법인인 광주 메가몰과 계약을 체결하고 상가를 임대했습니다. 하지만 접근성 등의 문제로 장사는 신통치 않았고 상인들이 하나 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청사 10개 층 가운데 절반인 상가의 공실률은 현재 70%. 본사 직영업체들은 좀 손실을 보더라도 이미 다 철수를 지금 8월 말부로 거의 다 철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지금 50개 업체 중에 한 35개 정도 업체가 8월 말부로 거의 다 철수를 합니다. 상가 유치를 통해 지역 상권도 활성화하고 공사비도 충당하겠다던 남구청의 계획은 지금으로선 어느 하나도 달성하기 어려워졌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이처럼 상가가 잘 안 되면서 건물주인 남구청과 청사 임대권자인 자산관리공사가 서로 니탓 공방을 벌이며 충돌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은 스스로 감사원 감사까지 청구했는데요. 도대체 두 기관 사이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정영욱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된 건 지난 6월 자산관리공사가 남구청에 공문을 보내 공사비 상환을 검토해달라고 하면서부터입니다. 상가의 적자가 심해서 이대로라면 위스타 계약이 끝나는 2039년까지 87억 원만 회수가 된다며 그때 가서 남구청에서 나머지 282억 원을 줘야 한다는 공문입니다. 건물주인 남구청이 상가 유치를 주도했고 통상 이 같은 위스타 계약은 위험 부담을 건물주, 즉 남구청이 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상가와의 임대차 계약 체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 남구에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공문이 있는 만큼 남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남구가 사실은 광주 메가몰을 추진해 먼저 했었고요. 네. 유치를 해서 네네. 임대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 쪽에 먼저 이제 다 이렇게 통보한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남구는 정반대의 입장입니다. 애초에 자산관리공사가 임대 수익을 통해 공사비 회수가 가능하다며 참여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자신들의 예측 잘못을 남구에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근접 주체가 캠코가 이를 근거로 저희한테 일단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근데 1차적으로 이것을 제안한 주체가 책임의 주체는 캠코이겠고요. 또 자산관리공사가 애초 계약 당시에 이 같은 위험 부담에 대해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남구는 책임질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남구청은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며 감사원에 먼저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소송에 대비해 법률 자문도 마쳤습니다. 수백억을 누가 떠안게 될지 남구청과 자산관리공사가 정면 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선선한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가을 날씨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일교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의 일교차는 9도가량으로 벌어지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꽤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햇볕이 낮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면서 덥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광주와 전남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현재 시정 분포도 보시면 파랑에서 초록, 노랑으로 갈수록 시정이 짧은 건데요. 현재 곡성과 화순 부근으로 가시거리가 짧은 모습입니다. 짧은 곳은 가시거리가 200m도 채 되지 않으니까요. 오늘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20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9도를 보이겠습니다. 담양도 29도, 화순은 28도 보이면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목포가 29도, 무안은 28도를 보이겠고요. 곡성과 구례는 28도, 광양은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농민수당이 농도 전남 정책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는 모든 시군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압박에 나서고 있지만 전라남도는 다른 취약계층과의 형평성을 고민하고 있다며 신중한 모습입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무안의 한 농촌마을, 소학기를 맞았지만 들녘해서 농민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마을에서만 지난 30년 새 주민수가 절반가량 줄었고 젊은 농군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골 유지하려 힘들고 노력한 것만큼 안 나온 게 많이 도시로 빠져나가 보니까 더. 농민단체와 찬성 전문가들은 이처럼 활력 잃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존과 마을 공동체 복원을 위해 농민수당은 작은 씨앗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군 120만 원, 전남도 120만 원, 중앙정부 240만 원 등 매달 40만 원씩 연간 480만 원의 수당 지급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상 농가가 15만인 전남도가 부담할 지급액은 최대 1,800억 원 규모로 올 예산 기준 전체 2.4% 수준인 만큼 의지만 있다면 당장도 시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책을 도입하고자 하는 지자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예산은 추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직접적인 소득, 조건 없는 소득 보장이기 때문에 WTO라든가 FTA 규정에 전혀 상관이 없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어민, 청년, 자영업자 등 다른 계층과의 형평성과 재원 확보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농민과 다른 계층을 포함한 전남형 기본소득제 도입에 무게를 두고 용역을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신설을 확정한 해남에 이어 함평, 장흥 등도 검토에 나서면서 농민수당은 전남은 물론 농업정책의 전국적인 쟁점으로 옮겨붙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전라남도의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한정공대를 대통령 공약대로 설립하는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또 정부 관련 기관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한정공대 설립 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전은 오는 10일 한정공대 설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을 8곳에서 4곳으로 줄이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청문회 주최인 시의회의 반발이 거센 데다 시민단체와 일부 정당에서도 반대하는 등 비판적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어제 후보 접수를 마감한 도시공사 사장이 민선 7기 첫 청문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분향소가 철거된 진도 팽목항에서는 내년부터 여객선 터미널 공사가 시작됩니다. 터미널이 들어서더라도 세월호 추모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규모나 방식을 놓고는 시민단체와 자치단체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진도 팽목항입니다. 2015년 1월 세월호 참사 분향소와 가족들이 머물 공간이 생겼습니다. 달력 44장이 넘어가는 긴 시간 동안 세월호 참사의 슬픔과 기억이 켜켜이 쌓여왔습니다. 작은 동판 하나라도 남길 바라며 분향소를 정리했습니다. 여기 만약에 진짜 아무것도 없다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가족들이 떠난 팽목항 자리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추모와 기림의 공간 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도군이 일단 여객선 터미널을 만들고
녹지 공간을 활용해 추모비나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했지만 보다 확실한 의지와 약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곳이 역사의 현장으로 계속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네. 전라남도와 진도군은 2001년부터 추진된 진도항 사업을 바꾸는 것은 어렵고 항만 사업비로 항만 기능과 무관한 시설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시민사회가 희망하는 추모시설의 규모와 방식을 놓고 명확한 논의가 있어야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월호 상징성을 감안해서 설계 이후 녹지 공간에 대해서 상징물을 건설할 수 있도록 상징물 설치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등 모두 7동의 세월호 시설이 이달 말까지 철거되고 내년쯤 여객선 터미널 공사가 시작될 예정. 팽목항의 세월호의 기억을 남겨야 하는 필요성은 공감하는 만큼 시민사회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진도 동고차도에 있던 인양감시초소를 떠나면서 주민들은 만감이 교차한다고 전했습니다. 침몰 당시 구조에 나섰던 인연으로 유가족들을 품은 이들은 사실상 기름 유출 등 2차 피해로 자신들의 생계도 막막한 상태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진도 동거차도에서 태어나 평생 어업을 하며 살아온 주민 이호경 씨. 참사 초기 단원고 여학생의 시신을 수습하게 된 것을 계기로 세월호와 인연이 닿았습니다. 숨진 아이 아버지의 감사 편지를 받은 뒤 4년이 넘도록 유가족들과 함께해왔습니다. 유가족들이 산속 움막을 차려 인양을 지켜봐온 시간 동안 집도 음식도 위로도 내어주던 이 씨는 유가족들이 3년 8개월 만에 철거한 초소를 집 마당으로 가져다 놨습니다. 마당에다 이렇게 해놓으면 다음에 또 혹시 엄마 아빠들이 오더라도 그 빨리 더 잊혀지지 않을까. 과거 자원이 풍부해 부자섬으로 불렸던 동거차도는 그날 이후 마을 전체의 생업이 무너진 상태. 참사 초기 기름이 거칠만 하던 지난해 다시 인양 작업으로 기름이 또 유출되면서 자연산 미역은 물론 양식도 멸치잡이도 모두 망쳤습니다. 워낙 힘들게 살았을 때 우리가 빚도 많이 줬고 그것 때문에 돈 조금 못 번 괜찮아라. 안고요. 다시 가슴에 묻은 사람들이 있는데. 현재 동거차도를 중심으로 진도군 조도면 전체에서 25건, 200여 명의 어민들이 정부에 오염 피해 보상을 접수한 상태. 지난 2014년 턱없는 보상금으로 생활고를 겪은 터라 이번에도 우려가 크지만 아픈 사람들을 품느라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동거차도 주민들은 유가족들이 떠난 섬에서 언제 끝날지 모를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항상 고용 불안과 생계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학교 시간 강사분들인데요. 시간 강사들을 교원으로 인정하는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이 최근 발표됐습니다. 네, 박중렬 한국 비정규 교수 노동조합 전남대학교 분회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현재 광주에는 시간 강사분들이 몇 분 정도는 계시죠? 네, 여러 대학에 출강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히 인원을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1,500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꽤 많은 인원이고요. 그럼요. 예, 대부분 문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오랫동안 강단에서 강의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동안 시간 강사에 대한 처우 어느 정도쯤이나 됐죠? 말씀드리기 조금 민망합니다만 처우할 게 없습니다. 강의료 수입이 전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건강보험도 잘 되지 않고 네. 그다음에 퇴직금도 없고요. 주 15시간 미만 강의를 하는 단시간 근로자이고 또 6개월 단위로 강의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라서 그런 법적인 미비함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방학 중에 강의료 수입이 없다는 건데요. 네. 또 고용 불안에도 시달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점에서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네. 한 1년에 32주 정도
30주 정도가? 네, 30주 정도 가인 하는 셈이죠. 그렇군요. 네. 이분들이 이 고정 수입 전부로 정말 작은 수입으로 또 가정도 꾸려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은데 네. 이번에 발표된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아마 제일 중요한 게 저희들을 법적으로 교원화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으로 고용 문제하고 처우 개선 측면에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개선이 되었는데 우선 고용 측면에서는 1년 이상 임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네. 그 다음에 3년 이상 재임용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우 개선 측면에서는 아직 개선안이기는 합니다만 네. 방학 중에 임금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본다든지 네. 그다음에 직장 건강보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 정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시간 강사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개정안 이런 건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소위 고등교육법 개정안, 다시 말하면 그걸 강사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게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대학이라든지 저희들의 양자가 전부 다 반대를 했기 때문에 한 6년 정도 유예되었고 네네. 표류되어 왔습니다. 대학은 재정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반대했고요. 저희는 일단은 그 강사법이 재정 축에도 없고 그 다음에 뭐 교육공무원법이라든지 또 사립학교 교직원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적용할 때에는 예외를 시켜놨더라고요. 저희를 교원으로서 네. 그러니까 무늬만 교원인 셈이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강사법이 대량 해고를 야기시킨다는 굉장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대를 했죠. 네. 그러던 것이 이제서 개선하는 형태로 이제 다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1년 그리고 또 3년 보장 뭐 이런 개선안이 나오긴 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도 불만족스럽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있습니다. 있죠? 그렇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개선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정책이라든지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빨리 고등교육법 개정안, 즉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의원들께서 조금 부지런하게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게 이제 그냥 단순히 법만 개정될 뿐만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어야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도 이 개선안에 합당한 개선안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을 예산을 만들어서 이 하루빨리 정착이 될 수 있어서 우리 비정규 교수들, 이 대학 강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오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른쪽 오카노하고 오익수 뒤로 탑점 넘어갑니다. 김민식의 솔로 홈런. 베노 땅볼 타고 우경수 쪽으로 자, 한 번을 잡지 못했고 3루자 득점 1루에 선택 원고 잡아냈습니다. 날카로운 타구 좌측 좌측의 정신타 안티호 2루에서 독점타를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3루 사격 1루수 잡지 못했습니다. 외로 빠져나가는 최영우의 역전 정신타 역전 2타점 정신타 3루에서 선택 높았습니다. 6대3 석점차로 벌어집니다. 잘 받아들였습니다. 센터 쪽 터치터 김성빈 한성의 주자를 홈으로 불러드렸습니다. 이제는 7대3 석점차 원앤투 땅볼 타고 3루간 우경수 잡고 2루부터 그리고 3루로 3루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홍재호의 득점 김영빈 왼쪽으로 보냈습니다. 좌익수 쫓아갑니다. 좌익수 옆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두 명의 주자가 홈을 밟았습니다. 이병기의 2타점 적시 2루타 오른쪽 큼지막 탄타입니다. 최주환 담장을 넘겼습니다. 끌어넘는 정진호의 타구 이번엔 2루수 정면 땅볼로 1루에서 오늘 경기 맞다가 기아로서는 상당히 큰 소득이었습니다. 동원했습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의 25개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새롭게 둥지를 틀게 됐습니다.
한국전력과 광주시 나주시는 한전본사에서 투자유치 행사를 열어 한국전기연구원과 비트로테크 등 25개 기관 기업과 1,436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 시계는 중견기업과 전력 기자재 인증기관까지 참여해서 에너지밸리 조성과 미래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본부세관 그리고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광주를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로 만드는 데 서로 협력하자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문화전당과 비엔날레 재단이 추진하는 각종 국제 행사의 물품 통관을 지원하고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문화 중심 도시의 성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민선 6기 당시 인사 교류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광주시와 자치구들이 상생 협력을 선언했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과 5개 자치구 청장들은 어제 오전 상생 회의를 열고 시와 자치구 사이의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대시민 상생협력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인사교류 문제는 자치구의 인사 독립성을 존중하기로 했고 구체적인 교류 기준과 실행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 창업주인 고 박인천 회장의 자택이 시민문화공간으로 새 단장됐습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은 광주 금남로 5가에 위치한 고 박인천 회장의 자택을 금호 시민문화관으로 재탄생시켜서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금호 시민문화관은 자택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한 상태로 전시공간과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고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줄 세우기 인사로 이용석 광주시장으로부터 구태 전형이라는 질타를 받은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사실관계도 맞지 않은 해명자료를 공개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최근 측근 보은 인사와 보복 인사 논란 등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명자료를 공개했지만 광주시로부터 해명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는 질책을 받고 설명 없이 일부분만 삭제한 채 그대로 게재해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광주시의회도 도시철도공사 인사와 관련해서 소위원회를 꾸려서 현장 방문을 하는 등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름 뒤면 퇴임하는 김희수 헌법재판관이 전남대 강단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대학교는 김희수 헌법재판관을 로스쿨의 석좌교수로 초빙했고 오는 11월쯤 취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 고창 출신인 김희수 재판관은 광주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광주와 인연이 깊고 퇴임 이후 대학 강단에서 헌신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라남도는 5.18 기념사업 기본 계획 용역이 오는 11월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 5.18 기념일 전에 전남 1호 사적지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표지석 52개, 안내판 21개 등 모두 73개의 5.18 관련 기념물이 있으며 지역별로는 화순이 13개, 목포 12개, 나주 11개, 해남, 영암, 함평 8개씩, 강진 7개, 무안 6개 등입니다. 광주 전남 전북 지역의 독립서점들이 꾸미는 북페스티벌 오늘 산책이 각 독립서점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서 다음 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김영중, 오은 등 문학작가들의 초청 강연과 낭독회가 진행되고요. 오는 토요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책과 음악이 함께하는 문화행사 도시산책이 열립니다. 남구에 있는 민주인권 관련 역사 현장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이 이번 달부터 12월까지 열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첫 시작인데요. 민족 열사들이 함께 공부하며 토론을 벌였던 봉선동 재석산과 봉심정, 광주 3.1 만세운동의 최초 의거지인 사직동과 양림동 등을 둘러봅니다. 오는 7일부터 2018 명량대첩 축제가 시작됩니다. 올해는 축제의 백미인 명량해전 재현 행사에 영화 명량의 특수효과팀이 참여해 화려함을 더한다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군민들의 민속 공연과 공군 에어쇼, 해군 군함 탑승 체험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지역 풍류객들의 호방한 음악성이 반영된 광주 향제 줄풍류가 5년여 만에 무대 위에서 재현됩니다.
풍류 음악을 발굴하고 복원하는 풍류회 죽선방의 연주회가 이번 주 수요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건데요. 검은고 가락 위에 얹어지는 옛 선비들의 정취를 만끽해보시죠.